안녕하세요, 니키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단팥빵 DIY도 만들었었잖아요. 네, 오늘은요, 제가 단팥빵을 만들 거예요. 일단 단팥빵을 만들 재료가 아주 좀 필요한데요. 네, 일단 한번 필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색 물감, 검정색 물감, 작은 붓, 네, 파스텔, 갈색 파스텔, 미니어처용 칼, 천사점토, 이쑤시개. 자, 이렇게만 필요하고요. 일단은 만들어 봅시다. 네. 네, 일단은 제가 일단 천점을 이제 꺼내 주시고, 포스터 칼라나 막 그런 것들은 자 전에도 말해 주셨다시피 포스터 칼라는 이쑤시개로 사용하고, 사용해서 묻혀주시고, 이렇게 묻혀주시고, 짜는 물감 같은 경우에는, 짜는 물감 같은 경우에는 이쑤시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손에 가장 좀안 묻게 하려면은, 이걸 이제 늘렸다가 폈다. 늘렸다가 폈다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더 편할 것 같네요. 단팥빵은 좀 제가 조금 싫어하는 빵이에요. 근데 좀 맛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맛있긴 맛있는데 왠지 팥이 있어서 막 그런지 빵은 맛있는데 팥은 조금 싫어서 제가 이 정도만 넣어주시고 이제 동글동글 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하게 시작한데요. 이렇게 해주세요. 완전히 눌러버리는 것보다 지그시 눌러주시고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나왔다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고, 자, 이제 갈색 파스텔 있죠? 이걸로 제가 단팥빵 DIY를 만든 적 있어서 겉에 부분을 친구들이 할때 알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랑 교환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저랑 교환하실 때에도 막 그러시잖아요. 왜 설명서가 없냐? 그러니까 지금 미리 설명서를 저랑 알려드리는 겁니다. 겉에하고 여기 막 그런데 해주세요. 여기는 좀 이렇게 되게 하고. 자, 이제 조금씩 쉬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조금 떼주세요. 이렇게 조금. 완전 조금 떼주세요. 자, 요거는 근데 솔직히 이쑤시개로 하면 아까우니까 그냥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안 된다. 그냥 이쑤시개로 집어가면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깨처럼 깨를 만들 거예요. 그 중간 부분에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둥근봉 대신 자리를 이미 정해주세요. 자리를 정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 요거 있죠? 더 쬐끄만하게. 완전 쬐끄. 이렇게 진짜 한개 됐다 한 개. 아 지금 손 떨려. 이렇게 응. 처럼 해주시고 한 곳이 안 됐네. 원래 세 곳인데 그냥 네 곳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잘안된것 같다. 곱하기 같아. 이거 사실은 깨거든요? 깨처럼 보이도록 콕콕콕콕 좀 찍어놔야지. 단팥빵 망했어. 남은 걸로는 버리지 마시고 동글동글하게 만드셔서 깨토핑 넣습니다. 깨토핑 어딨지? 여깄다. 요즘에 진짜 초점이 안 맞춰지거든요. 네, 아무튼 전 이렇게 해서 네, 단팥빵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진짜로 조금 망쳤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한번 본받아서 한번 멋지게, 저보다 더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좋겠습니다. 진짜 저 이거 진짜 망쳐서 네. 네, 이거를 본받으셨다면은 한번 따라해 보셔서 저보다 더 멋진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댓글에 다 신청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키였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사진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